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번 평화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.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 안보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그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입니다.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. G7 히로시마 사미트の際に日韓米首脳会合を開催し さらに議論を深め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。北朝鮮との対話の窓は開かれていること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。